안녕하세요.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. 이번에도 따라하기 대박 쉬운 꽃을 그려볼 건데요. 먼저 노란색 수술 부분을 칠해주고 외곽선을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. 노란색 수술 부분과 꽃잎을 잘 섞어서 부드럽게 그려주면 되고요. 살짝 마를 동안에 좀 더 진한 색의 꽃을 그려보죠. 이번에는 연두색 수술을 칠해주고 주황색으로 꽃을 칠해줍니다. 물감이 자연스럽게 번지게 그려줍니다. 번지는 느낌이 참 재밌죠? 꽃만 그리면 허전하니까 꽃 잎사귀를 여기저기 그려줍니다. 그리고 꽃잎이 흩날리는 걸 좀 더 추가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꽃의 수술 부분에 좀 진한 색으로 묘사를 해줘볼까요? 너무 진하면 어색하니까 물로 살짝살짝 번지게 해줍니다.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으면 꽃잎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마른 부분에 꽃잎을 살짝 더 칠해줍니다. 살짝 입체감이 들죠? 자, 완성이 되어버렸네요.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 배경에 쓰실 거라면 좀 오글거리는 문구이지만 너는 나의 꽃이다 라든지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요 혹은 꽃보다 당신 이런 글귀들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해주시고요. 다음에도 또 즐겁게 만나봅시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